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기과학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3학년 혹은 2학년 말에 대기역학이라는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이 대기역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학과 물리가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거를 배우고 넘어가야만 그 뒤에 있는 종반이라든지 중등업 기상 등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대역학 홀튼책 뒤에 있는 문제풀이를 함으로써 이러한 개념으로 문제를 풀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홀튼 1장 1번 문제는 바로 만류인력에서 나왔는데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에서 만류인력하고 중력 벡터 사이의 각을 위도의 함수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각의 최대값은 얼마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단 위도에 따른 지구 반경 변화는 무시하네요. 아이고 정말 친절해라. 일단 쉽게 말해서 만류 인력하고 중력 벡터는 다른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중력이라는 것은 곧 만류 인력 벡터하고 원심력 벡터의 합입니다. 이에 따라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만류 인력이 바로 G스타이고 G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중력인데 만류 인력은 이쪽으로 향하지만 중력은 약간 비스듬하게 향하고 그럼 당연히 이둘 사이에 각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사인 법칙이 들어가는데요. a분의 사인 a, 즉 a분의 사인 a하고 b분의 사인 b, 그리고 c분의 사인 c가 같다라고 하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공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우리는 g분의 사인 파이가 곧 이거분의 사인 d랑 같아서 오메가 제곱 r분의 사인 알파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인 알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최대값을 구하랬으므로 사인 알파를 그냥 알파라고 쓸 수가 있고 이는 곧 오메가 제곱 a 사인 파이 g분의 코사인 파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사인 코사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서 사인 2x로 쓸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2가 들어가기 때문에 2를 나눠주면은 2g분의 오메가 제곱 a 사인 2 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1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바로 만류인력하고 인공위성을 짬뽕시킨 건데요. 굉장히 X같습니다. 자, 적도상공에서 공전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지면과 같은 지점 상공에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고도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자식이 바로 지구 적도 위를 공전하고 있는 인공위성인데 얘가 바로 동기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G는 곧 G스타 플러스 원심력인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아는 만력이라는 공식은 바로 마이너스 R제곱분의 만력력 상수 곱하기 M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적도에서는 파이가 0이기 때문에 R은 그냥 조그만 R벡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구한 식을 가지고 오메가 제곱 R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R제곱분의 GM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R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R은 오메가 제곱분의 GM의 3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오메가 즉 각속도라는 것은 7.292 곱하기 10-5승이고 만률 향수 G는 곧6. 얼마 얼마였고요. 지구의 부피도 5. 얼마 얼마 10의 몇 승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상수를 대입하게 되면은 42,200k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하는 것은 바로 고도를 구하기 때문에 고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a는 r 더하기 g인데 여기서 g를 구하기 위해서는 r 빼기 a를 하면 되기 때문에 a는 여기서 6,400km이므로 42,200 빼기 6,400km를 하게 되면 35,800km 나옵니다. 즉 2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35,800km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네요. 3번 문제도 굉장히 같은데요. 바로 적도상공의 인공위성은 자연 동기 궤도에 있고 아래에 있는 지구와 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인공위성은 첫 번째 위성과 같은 길이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두 번째 위성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위성의 바로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 개의 위성은 서로 간에 각속도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줄이 두 개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인공위성의 단위 질량당 줄의 장력을 계산하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추가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 장력으로 어떤 물체를 다시 궤도에 둘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일단 현재 조건에서 장력이라는 것은 곧 인공위성을 밑으로 당기는 중력이랑 그 다음에 인공위성 자체가 돌고 있는
원심력의 합과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r이라는 것은 곧 36,000, 즉 아까 2번 문제에서 35,800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걸 36,000km로 간단하게 두고 그 다음에 지구 반지름도 그냥 6,000km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두 개의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36,000 곱하기 2 게다가 지구 반지름을 더해서 78,000km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인공위성하고 지구 간의 거리인데요. 이거를 상수로 대입하게 되면은 필요한 것은 곧바로 0.349 뉴턴 퍼 킬로그램입니다. 이게 바로 단위 질량당 장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력을 중력으로 나누게 되면 3.56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인공위성보다 3.56% 적은 질량을 궤도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기서 구한 0.349 혹은 0.5 뉴턴 퍼 킬로그램이 단위 질량당 장력이 되겠고 이거를 중력으로 나눠서 3.56%보다 가벼운 것만 궤도에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3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도 굉장히 비현실적인데요. 바로 기차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차가 지금 초속 50m로 구버진 철로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 기차 안에 있는 승객이라는 놈은 저울 위에 서 있다는데요. 진짜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승객스키가 본 발언은 자신의 무게가 기차가 서 있을 때보다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차가 달리는 기준으로 철로 바깥쪽이 즉 이쪽 부분이 더 높아서 바닥에서부터 연직 방향으로 승객에게 힘이 가지 나왔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정보를 토대로 철도의 곡률 반경은 얼마인지가 바로 4번 문제의 의도입니다. 자, 일단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력이라는 것은 R을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차라는 것은 커브길을 도기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이랑 옆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이 이루고 있고 이 사이에서 여기서 말한 승객이 본인의 무게가 10% 증가하기 때문에 1.1mg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1.1mg의 제곱은 원심력 제곱 더하기 mg의 제곱이 될 것인데요. 여기서 m은 모두 날아가고 1.21r 제곱 g 제곱은 1re g2 더하기 u의 4승이 될 것인데 이걸 다시 r에 대해 정리하게 되면 r은 0.21 g의 u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기체 속도가 초속 50인데요. 이것이 곧 6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대입하게 되면 r은 곧 556m 나옵니다. 이에 따라 4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556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는 바로 야구랑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위도 30도 지역에 있는 야구 선수가 공을 100m를 4초 만에 던질 수 있는 속도로 던졌습니다. 그럼 이때 지구 자전에 의해서 공이 얼마나 옆으로 전환되는가가 바로 5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개념은 바로 속도라는 것은 그 시간분의 위치, 즉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리올리스 힘이라는 것은 그 dt분의 dv는 마이너스 2 오메가 u 사인 파이인데요.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홀슨 책에서는 v가 그 마이너스 fut라고 했었고 어차피 v 자체도 남방향의 속도이므로 이는 dt분의 dy랑 같습니다. 그러면은 v라는 것은 곧 dt분의 dy 빼기 fut가 될 것인데 어차피 f라는 것 자체가 2 오메가 사인 파이이기 때문에 dt분의 dy 빼기 2 오메가 사인 파이의 ut가 될 것입니다. 다시 이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y가 될 것인데요. 자, y는 마이너스 2 오메가 사인 파이 2분의 ut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어차피 거리라는 것은 그 속도 곱하기 시간이므로 x가 그 ut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여기 있는 식은 마이너스 2 오메가 사인 파이 2분의 x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x는 100m, t는 4초, 위로 30도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1.46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5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마이너스 1.46cm 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는 두 개의 공을 가지고 풀어보는 것입니다. 자, 직경이 4cm인 두 공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에 100m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도는 지금 북이 43도입니다. 자, 두 공이 서로를 향해서 같은 속도로 가게 되면은 얼마나 빨리 가야 한 이 공이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피할 수 있을까요? 아까 5번 문제에서 y는 마이너스 2 오메가 사인 파이의 2분의 xt였는데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공의 평행에 비해서는 이렇게 갈 것인데요. 이렇게 가려면은 서로 간의 거리가 최소한 2c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2cm가 왜 나는지 모르겠다면은 그냥 반지름이라는 것이 그 두 공이 펼 수 있는 거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y는 2 오메가 사인 파이 2분의 xt 이게 곧
2cm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시간 t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t는 2오메가 사인파이 x분의 2 전체값 y이고요. 어차피 아까 y라는 것은 그 2cm으로 2 곱하기 0.02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오메가 사인파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요. 이에 따라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간격이 100m지만 두 공이 오기 때문에 거리는 2분의 1이어서 50을 곱하면은 8초가 나옵니다. 그러나 속도라는 것은 곧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50m를 8초로 나누게 되면은 초속 6.25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6번 문제 정답은 두 공이 최소한 6.25mps의 속도로 달려와야만 충돌하지 않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도 바로 기차 문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짜증난 문제입니다. 질량이 2 곱하기 10의 5승 kg인 기차가 초속 50m 속도로 직선철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도 역시 북위 43도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때 기차 옆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그리고 기차가 서쪽 아니면 동쪽으로 움직일 때 철로가 가하는 연직 방향의 반작용의 힘들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것이 7번 문제의 의도입니다. 자, 일단 철도의 측면에 작용되는 힘은 곧 코롤리 힘에 따른 편향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F는 아까 마이너스 2 오메가 U 사인 파이인데 여기다가 질량 M을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랑 같은 위도이므로 E는 E 자체는 곧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요. 기차 속도가 초속 50이므로 U도 초속 50m, 그 다음에 기차의 질량이 2 곱하기 10의 5승 kg이었으므로 대파하게 되면은 그러면 기차에 작용되는 힘은 바로 마이너스 10의 3승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아래로 작용하는 반작용의 힘들을 비교할 것인데요. 이 공식은 바로 질량 빼기 연직 코리올리 힘입니다. 그러면은 F는 MA인데 그러면은 M 곱하기 A는 G 빼기 2 오메가 U 코사인 파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쪽이랑 동쪽 힘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서쪽에다가 동쪽을 빼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G는 날라가고 이거는 4가 되므로 델타 F는 곧 4 오메가 절대값 U 코사인 파이 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은 델타 F는 곧 2 곱하기 13승 뉴턴인데요. 이것이 일단 델타 F의 값이지만 이번에는 서쪽과 동쪽 중에 뭐가 더 큰지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 우리가 잘 아는 동풍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U는 음수입니다. 그 다음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곧 서풍과 같으므로 U가 양수입니다. 여기 있는 식을 보시면은 어차피 M하고 G는 상수인데 서쪽으로 가면은 U가 음수가 되므로 여기도 플러스가 되어서 F 자체가 커집니다. 반대로 만약에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U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G 빼기 양수가 되어서 F가 작아져서 결국은 서쪽이 동쪽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7번 문제의 답은 바로 이거하고 이거인데 그 다음에는 서쪽으로 가는 힘이 더 크다라고 써야 합니다. 8번 문제도 바로 만류인력 영역인데요. 적도에서 H 높이에 있는 고정대에서 물체가 낙하하면은 이 낙하하는 물체가 그냥 툭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질 것인데 그럼 과연 여기 기준으로 이 수평의 변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H가 5km일 때 변위의 수치값은 얼마라고 하는 게 8번 문제의 의도입니다. 자, 일단 적도라는 것은 곧 미도가 0도인데요. DT분의 TU는 곧 마이너스 2 오메가 W의 코사인 파이인데 코사인 0은 1이므로 2는 곧 그냥 마이너스 2 오메가 W입니다. 참고로 W는 고도 Z를 미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W 다시 미분하게 되면은 곧 DT분의 DW는 마이너스 로분의 1 라운드 Z분의 라운드 P 빼기 G인데 어차피 지금은 이거는 없으므로 이 자체는 곧 마이너스 G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W를 적분하게 되면은 W는 마이너스 GT가 될 것이고 이걸 한 번 더 적분하게 되면은 Z는 마이너스 2분의 G의 T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T를 정리하게 되면은 루트 G분의 2Z 그리고 어차피 지금 Z는 곧 H이므로 E는 곧 루트 G분의 2H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DT는 TU는 마이너스 2 오메가 W인데요. 아까 여긴 W를 넣게 되면은 이거는 곧 마이너스 2 오메가 GT가 되었고 여기 T를 다시 넣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은 U는 오메가 G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도 적분하게 되면은 X는 3분의 오메가 G의 T 3승이 될 것인데 아까 여기서 구한 T를 넣게 되면 3분의 오메가 G 곱하기 GEH의 1.5승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H를 넣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7.8m 나옵니다. 이에 따라 8번 문제 정답은 동쪽으로 7.8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도 바로 만류 인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총알을 초기속력 W5속도로 위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간 총알이 다시 내려갈 때
이 총알은 초기 위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가 바로 문제의 의도입니다. 아까 앞에서 GT 대 DW는 마이너스 G였는데요. 그 다음에 이식을 적분하면은 W는 마이너스 GT에 플러스 C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C는 그냥 초기전력 W0가 될 것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을 시간 T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이때 위로 가는 거하고 아래 가는 거 모두 고려를 해가지고 이 식을 다 더하게 되면은 T는 그 지분의 EW0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식에서 이 식을 대입하게 되면은 DU DT는 마이너스 2오메가 코사인 파이 W 서브 제로 빼기 GT인데 여기 있는 식을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적분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오메가 코사인 파이 2분의 W 제로 D의 제곱 빼기 6분의 G의 T3승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구한 T를 대입하게 되면은 X는 오메가 코사인 파이 3 G3승 분의 4 W 서브 제로 제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9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각 운동장이랑 관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아는 대기과학이랑 관련이 전혀 없으므로 저 역시 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번 문제는 풀이를 하지 못하겠고요. 만약이라도 푸시분이 있으면 풀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입자가 미도 5에 위치한 무마샬 수평만 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입자가 순간적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속도가 T0에서 U는 U 서버 제로로 주어질 때 입자의 경로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입자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는 해로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입자는 남북, 동서남북 다 같이 있으므로 동서와 남북 모두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동쪽으로 향하는 속도가 라고 했으므로 동서 방향 속도를 고려하기 위해서 D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 두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그러면은 DX의 제곱분의 D제곱 U는 마이너스 F제곱 U가 될 것인데요. 지금 이거는 상미분 방정식 형태입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바로 U는 A 코사인 FT 플러스 사인 FT인데요. 아까 문제를 보면은 T는 0이고 U는 U 서브 제로이고 B는 0입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0은 1이므로 U 서브 제로는 A 코사인 0 더하기 B 사인 0인데 그러면은 A는 곧 U 서브 제로가 될 것이고 D는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여기는 뒤에서 구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DU DT는 FB였는데요. 여기는 B가 아까 0이었으므로 그냥 다시 BF 코사인 FT는 0입니다. 이에 따라 어차피 지금 이건 1이기 때문에 B는 그냥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바로 U는 U 서버 제로 코사인 FT였는데요. 여기는 U를 미분하게 되면은 B도 마이너스 U 제로 사인 FT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앞에서 U하고 B를 구했고 이 식을 적분하게 되면은 X, Y 즉 위치가 나오는데요. X는 F분의 U 서버 제로 사인 FT 그리고 Y는 마이너스 F분의 U 서버 제로 코사인 FT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문제에서 제시한 입자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는 해가 될 것이고요. 입자는 F분의 U 서버 제로 반지름을 가진 원역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푼 문제는 바로 3판인데요. 이번에는 5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3판, 4판, 5판은 큰 차이가 없지만 여기는 U가 아니라 B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동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둘 다 풀어볼 것인데요. 그냥 다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X제곱, D제곱, B가 될 것이고 똑같이 A 코사인 FT 더하기 B 사인 F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A는 그냥 U0가 아니라 B0가 될 것이고 또한 B도 0입니다. 그러면은 U는 B0 사인 X가 될 것이고 다시 마찬가지로 B는 B0 코사인 X가 될 것입니다. 또다시 이 식을 적분하게 되면은 XY가 나오고 두 개가 문제에서 말한 해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부터는 층우 즉 열 역학이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273K, 250K의 경우 1000 빼기 500톱파스칼의 층우가 몇이냐고 주어졌습니다. 자, 되게 쉬운데요. 우리가 아는 층우 공식은 델타 Z는 G분의 R, T, LN, P2분의 P1인데요. P2가 500, P1이 1000이므로 이거는 그냥 LN 2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 대입하게 되면은 영도에서는 5536m, 이수도에서는 5070m가 나옵니다. 두 개가 답이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되게 쉬운데요. 1000 빼기 500톱파스칼 층온도에 등치선이 60m 간격일 때 그 층의 평균 온도의 간격은 몇 도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아까 봤던 공식은 이거였고요. 지금 이 공식을 온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T반은 R 곱하기 LN PT분의 P1 분의 G 델타 G인데요. 여기서 델타 G는 60m였고 LN PT분의 P1은 그냥 LN 2였으므로 그냥 다 대입하게 되면은 3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13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도 간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번과 15번 문제는
균질대기에서의 스킬레이터하고 균질대기에서의 기온 감전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개의 문제는 제 유튜브에 있는 특별대기 정력학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등 기온 감전 대기에서의 기압면의 지비고도가 Z는 감마분의 T서버 제로 곱하기 1 빼기 P서버 1 분의 P서버 제로에다가 마이너스 G분의 R 감마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이 나온 이유를 유도한 것이 바로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등 기온 감전 대기에서 T라는 것은 그 T서버 제로 빼기 감마 G인데 여기서 감마가 일정하다는 걸 말합니다. DP는 마이너스 RT분의 PG 그리고 DG인데 여기서 T를 넣게 되면은 DP는 RT 서버 제로 빼기 감마 G 분의 PG DG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해수면부터 압력 P 높이 Z까지 전부 하게 되면은 LN P 서버 제로 분의 P 서버 1은 플러스 R 감마 분의 G 곱하기 LN T 서버 제로 분의 1 빼기 감마 G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을 그냥 풀면은 그 G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바로 등 기온 감전 대기에서의 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보시면은 T서버 제로는 0도 그리고 1km당 6.5도 하강하는 등 기온 감전에서의 1000-500헥토파스칼 층호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 봤던 지구도가 바로 이 공식인데요. 어차피 아까 앞에서는 그냥 해수면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체가 갖고 델타 G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 감마가 1km당 6.5도인데요. 지금 이거를 단위 길이로 바꾸게 되면은 1m당 0.0065도 즉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상승입니다. 따라서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5180m 나옵니다. 따라서 17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기역학 1장에 대한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